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2학년뿐만이 여러분들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본다는 거 아니야. 실감이 난이 눈으로? 야 지금 다들 이런 감정일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가? 아, 입학을 하긴 한 건가? 뭔가 고등학생인 듯 아닌 듯 고1이 지난 듯 아닌 듯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애매한 시간 속에서 1년이 흐르다 보니 갑자기 정신을 뚜아 차려보니까 고2가 되었습니다. 와 고2가 된 것도 황당한데 아니 또 갑자기 3월 24일에 3월 학평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그지? 그러면서 당황하고 있을 풍만이들 자 일단 우리 한번 마음을 잡고 장풍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자 작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이제 불확실한 학사 일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뭔가 공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제로 그냥 고등학교 2학년으로 레벨업이 되면서 자 수능이라는 시험과 더욱 가까워져 버린 우리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풍만이들 특히나 이 탐구 영역은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아니라 수능 선택 과목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능. 이 수능이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가슴속이 딱 뭐 뜨뜻해지고 막 뜨겁고 뭐 아직은 조금은 먼 이야기다라고 잠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우리 풍만이들. 자, 이제 눈을 한번 똑바로 떠봅시다.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히 해나가면서 고3 때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우리 수능까지 한번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마음가짐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을 장풍이가 다 설명하려면 한 6박 7일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풍마이들을 잠 안 재우고 앉혀두고 설명해도 부족해 사실. 약 2년 조금 안 되게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장풍이가 이제 시기적절하게 이 캐스트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우선 일단 먼저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요 수능 대비를 위한 3월 학평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될 시험의 기본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고2 3월 학평은 3월 24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자 고2로서 치르는 3월 학평은 사실 고1 때와 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탐구 과목. 내가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통합과학, 통합사회만 보았던 고1 때와는 다르게 이제 총 13개, 즉 사탐 9과목, 과탐 4과목, 이 탐구 과목 중 2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지요. 자, 지구과학의 경우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지요.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과학 1의 1단원, 직권의 변동, 그리고 대륙 분포의 변화까지 포함한 범위에서 3월 학평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 범위만 들어도 후덜덜, 후덜덜. 지구과학 원 내용은 우리가 학교에서 뭐 그래도 최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통합과학. 통합과학에서도 또 지구과학 부분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포기할 거야? 아니 그러면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통합과학의 대통령 후덜덜. 어? 장풍. 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니까 좀 시끄럽다. 후덜덜. 후덜덜. 우리 고2 풍마이들을 위해서 고2 3월 학평을 대비하여 통합과학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깔끔하게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내용을 얼른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우리 고2 첫 모의고사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시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덜덜. 이제 3월 학평에 대한 기본 정보는 좀 파악했고 그리고 요점 정리한 것들을 다 올려놨다라는 자료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3월 학평을
다가가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사실 우리 앞에서 장풍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곧 수능 준비를 해보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 말이 맞아. 수능 준비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풍만이가 있는 반면, 아니 아직도 내년이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발령기죠 지금. 조금 더 지나가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풍만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3월 모의고사를 좀 대충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잘못된 결말을 맞이하는 거. 우리 풍만이들, 자 이런 풍만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장풍이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장풍이가 그동안 많은 풍만이들을 봐서 내가 알아요. 우리 풍만이들 여기서 우리 풍만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는 좀 별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풍만이들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내신 문제로 출제한다는 사실, 즉 3월 학평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곧 바로 뭐다?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런 깨어있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단원 직권의 변동에서 특히 이 두 번째 중단원, 이 대륙분포의 변화까지 시험이 출제가 되지요. 우리가 3월 학평을 위해서 해당 내용을 공부한다면 그래,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신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니 우리가 푸는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시험 문제,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 풍만이도 어떻게?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사실 이건 3월 학평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고2 때는 정말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수능 준비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곧 내신 준비가 된다라는 것.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풍만이들 아직 수능은 뭐 내가 치를 것이 아니야, 아직 멀었어 라고 풀어지기 쉬운 마음들, 이런 마음가짐을 스스로 한번 책찍질을 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3월 학평에 대한 기본 정보도 파악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까지 파악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야?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우리 풍만이들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치러진 3월 학평 기출 문제를 좀 다운받아서 3월 학평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파트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빠밤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얘들아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뭐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세워라 내어라 천천히 푸는 건 모의고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시간이 부족해서 갑자기 멘붕되는 풍만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풍만이들이 이미 작년의 경험에서 알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전날까지 우리가 쭉 계속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실전처럼 진짜 시험장에서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기분으로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딱 두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시간 분배를 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검토도 해보고 OMR 카드도 작성해보고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장풍이가 시간 제한을 두고 풀라고 그리고 우리 풍만이들이 대충 풍만이들이 있어요. 대충 하는 풍만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 3월 학평 대박을 위해서 아우 정말 진짜 떠먹여준다 내가. 우리 풍만이들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느낌 그대로 제대로 한번 느껴보라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한번 느껴보라고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라고 장풍이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캐스트 끝나면 뒤에 붙어있어요. 시험장 ASMR 테스트 위드 미 빠밤. 마치 내가 지금 이제 시험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영상을 뒤에 준비해뒀으니까, 자 장풍이가 이제 시험지 딱 책상에 준비해서 귀에 이어폰 딱 꽂고 그리고 영상을 딱 틀고 나는 지금 시험장에 있다!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정해진 시간 30분 동안에 열심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들 지금 빨리 문제를 기출문제 하나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with me. 자, 집중. 자, 시험지를 뒤로 넘깁니다. 너들은 시험지를 펴야 되겠지. 자, 머리 위에 손. 지금 보지 마. 자, 해답지 체크하지 말고. 자, 머리 위에 손. 자, 시험지랑 답안지를 준비했으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잘해 주시고 지금부터 문제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시다. 바랍니다. 시작합시다.
자,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두 손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가져옵니다. 자, 그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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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그만, 그만! 자, 머리 위로 손, 야! 우리 흑마이들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흑마이들 고2의 첫 모의고사 자, 수능을 위한 고2 시작을 정말 멋지게 우리 3월 학평 만점을 통해서 멋지게 출발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품아이들, 장풍이도 우리 품아이들을 끝까지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 잘 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다 우리 품아이들, 풍만이 화이팅!